박사님이 또 알려주셨죠. 비타민 E, B, 그 다음에 뭐 아이언이나 이런 셀레늄 같은 그런 거를 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컴플렉스로 묶어서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하면 좋은 거.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바노박이 웰리스크리닉에 나와서 특별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재 박사님, 박재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그 저희 영상을 보면, 박사님이 찍어주신 영상을 보면 댓글이 아주 기가 막힌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박사님 뭐 노벨상 타야 된다, 너무 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덕분에 건강을 찾았다는 그렇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진짜. 그런데 또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여쭤보려고. 오케이. 사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메가더스를 하고 싶은데 다른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같이 먹어도 되는지, 또 함께 먹으면 또 좋은 게 있는지, 아니면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비타민 C를 깊이 있게 하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비타민 C는 다른 비타민과 달리 인간이 만들던 물질이잖아요. 옛날에는 만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인간 주위에는 모든 동물들이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타민C는 뭘 먹을 때 다른 것하고 먹을 때 부딪히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하고 부딪혀서 되겠어요. 네. 원론적으로. 네. 지금은 이제 인간이 못 만드는 물질이. 지금은 못 만들지만. 네, 옛날에 못 만들지만. 원래 아주 우리 만들던 물질. 만들던 물질이었죠. 역사적으로 네. 볼 때 네. 확실하거든요. 그거는. 네, 네, 네. 그 유전자까지 찾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옛날에는 분명하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못 만든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규명이 거예요. 되어 있죠. 확실하게. 유전자까지 찾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C는 사실 같이 먹지 않아야 될 영양제도 없는 거고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최고 전문가니까 내가 모르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박 원장님도 지금 비타민 C 열심히 드시고 계신데 네. 함께 드시는 영양제 어떤 거 있으세요? 사실은 비타민 C로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뭐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고 네. 다른 영양제의 필요성을 평소에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 그래 그러면 기왕이면 다른 좋은 게 있나 이제 알아봤는데 박사님이 또 알려주셨죠. 그게 뭐냐면 네. 이렇게 만든 그런 게 특정한 게 있어요. 박사님이 또 만드신 게 네. 그 면역 강화제라고 그래서 비타민 E, D, 그 다음에 뭐 아이언이나 이런 셀레늄 같은 그런 거를 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컴플렉스로 묶어서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하면 좋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더라고. 일단 1순위가 1번이. 아유, 너무 컨디션 얼굴이 달라졌어. 약장수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네. 피부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또 두 분만 드셔야겠군요. 계속 만났는데 아니, 네. 지난번에 만났는데 너무 얼굴이 좋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비타민 C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인 다른 항산화제를 같이 먹어줌으로써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중 방어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역시 이겁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물론 이제 간이 안 좋을 때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간은 비타민 C에 의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건 많이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 제가 수없이 네, 강의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오히려 네. 비타민C 많이 먹는 게 간에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먹어야 더, 돼요 먹어야 오히려 좋게 돼. 만든다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네, 네. 신장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사실 그래서 반드시 뭐 아주 깊은 콩팥 끼는 검사는 아니지만 네. 반드시 콩팥 끼는 검사를 하면서 비타민 주사를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네. 오히려 네. 비타민C를 그냥 뭐 6g 먹는 게 아니고 네. 30g, 50g, 70g, 80g 암환자 네, 네. 주사로 주사로 하는데 그 비우엔 크레아티닌 네, 그 신장 아니 그게 아주 대표적인 콩팥 기능을 보는 그렇죠. 콩팥이 나빠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보는 대표적인 그 검사 저
지안이, 검사 지안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요. 어때요? 오히려. 네. 그 수치가 좋아집니다. 많은 경우.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좋아집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아, 지금 50g 맞고 계신데 이걸 70으로 올릴 걸까 말 걸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오히려 수치가 유지가 되거나 좋아져요. 그래서 과거 막 70으로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암 환자들 많이 치료했어요. 물론, 난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그걸 걱정하시는가 하고 걱정을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콩, 비타민C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콩팥에 로드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막 이러면은 그 먹는 음식이 다 콩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 그 이 지난 1년 반 동안 관찰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굳이 비타민C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콩팥 나쁜 분은 짜게 먹지 말라. 네. 뭐 그런 차원 정도로 로드는 올라가니까 비타민C 자체가 그 대사가 되거나 하면서 대사산물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로드는 올라가지만 과연 콩팥의 기능을 망가뜨릴 정도냐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레날 스톤. 그렇죠. 예. 그 결석. 신장결석. 요로 결석은, 요로 결석은 제가 뭐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합니다. 생기던 분은 더 자주 생기게 하는 거는 그거를 학문적으로 확실히 근거가 있고 실제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콩팥 그 돌 때문에, 요로 결석 때문에 실려간 사람은 비타민C를 먹으니까 조금 자주 하더라고, 그걸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거는 뭐 설명이 돼요. 왜냐면 한국인의 제일 많은 스톤이 그 이 칼슘 옥살레이트. 수산염과 칼슘이 결합된 거죠. 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비타민C는 대사가 돼서 이제 비타민C가 완전 그 대사산물로 파괴가 될 때 남는 게 옥살레이트, 수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산의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커지겠죠.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 안 생겼던 사람에게는 수산염 아무리 올려줘도 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돌이 한 번이라도 생겨본 사람은 언제든지 칼슘하고 수산이 만날 수 만나서 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을 많이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돌 환자가 그러니까 요로 결석 환자가 쓰러져 들어오는 게 언제예요? 여름에. 예. 그게 뭐예요? 그거 조금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탈수됐을 때. 예. 탈수됐을 때. 네. 다시 말해서 소변이 농축될 때 오는 소변이 농축되면 돌이 빨리 커집니다. 네. 돌이 빨리 커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방법이 돌로 다 생깁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돌이 커져서 어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픈 거기 거지. 때문에 아 물을 열심히 드시려는데 물을 그리고 열심히. 제가 이제 의료계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물을 많이 드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게 의사들 80% 정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 이론을 빌려서도 저는 비타민C를 먹으면서 결석을 걱정하시는 분은 물을 많이 드시라는 그런 그 어드바이스를 할 수밖에 없다.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반 원장님, 자녀들도 비타민C 먹고 있죠? 무조건. 네. 매일 제가.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비타민C를 얼마나 먹여야 될지, 먹여도 되는 건지 막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예. 어떻게. 저는 우리 딸을 제가 늦게 얻었는데, 10년 만에 얻었는데, 걔 태어나면서부터 못 먹였어요. 아유, 난 정말. 태어나서부터 우유 매달고 타서 먹였다니까, 비타민C는. 난 그런 정도였어요. 이거 뭐 지나친데, 제가 이제 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절충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량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그건 제가 좀, 심하게 있고, 저는 애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어린이용 비타민C가 나온 게 있어요. 맛있게,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돼서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게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어린이용 비타민C. 애들이, 제가 설명해줬더니 어떤 부모는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러고는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는 거 제한하지 마라.
대신 이빨만 잘 닦게 해줘라. 왜냐면 그게 거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이 안 들어가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먹어요. 시기만 한 데다가 시큼달큼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당이라는 건 치아하고는 뭐 완전히 적이니까. 그러니까 양치질을 좀 애들이 잘해요. 애들이. 그래서 양치질만 잘 시키면 꼭 어른들처럼 뭐 식사 때만 먹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 이 어린이용 비타민C는 위장장애도 없어요. 왜냐면 비타민C 양이 적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애들이 습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반원장님 애들은 지금 대학생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른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제 이유식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드디어 밥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매기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은 어른들처럼 좀 용량을 많이 먹어도 그렇죠. 될까요? 한번 하루에 한번 6g씩 이렇게 먹어도 뭐 6g 먹어도 맨 처음에 이제 하나씩 초등학교 들어가서 애들 먹는 밥 먹는 아이 초등학교들도 밥 많이 먹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하나씩 6시간 정도 먹이는 거 습관을 시키고 중학생서부터는 이제 어른처럼 먹여도 돼요. 그렇죠. 아버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중학교에서. 걔네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먹으니까. 최고지.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큰 도움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